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로키입니다. 오늘은 지금 클래스 특성 개편으로 많은 특성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특성으로 어떤 특성을 찍어야, 어떤 특성 트리를 짜야 제일 좋은지 제가 해보고, 읽어보고, 느껴보고, 판단해서 나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래 있던 직업들, 총란, 위해, 학, 파 먼저 할 거고요. 드론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해보고, 아직 연구 중이고, 사람들도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말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 해보고,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원래 있던 클래스들의 바뀐 특성으로 어떤 걸 찍으면 제일 좋나,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잡이는 아직도 이두개 중에 많이 고민을 하세요. 위의 특성으로 수류탄 처치수를 더 늘려서 공자탄약 3%를 확실하게 받느냐 아니면 특종을 잡느냐 이두 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수류탄 폭발을 씁니다. 이게 특종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잡아야 되거나 당장 나한테 위험할 때는 수류탄 폭발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게 내 몸을 지키게 해주는 특성인 거죠. 특종한테서. 그래서 전 이걸 씁니다. 그리고 전선부급. 원래 아드레날린 썼었어요. 근데 아드레날린에서 전선복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아드레날린이 화기 피해량 증가 50%가 3% 줄어들었죠. 쿨타임이. 그래서 3초는 짧은 것 같아서 아예 전선복으로 갈아탔어요. 하지만 전선복을 쓴다고 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쓴건 아닙니다. 저는 주무기 보조무기 교체를 잘 안하고 보조무기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막 바꿔가면서 쓰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전선복으로 아예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기관총. 이거는 원래 제가 쓰던 건데 기관총이 탄약이 50% 증가하고 피해량이 50%가 돼서 불을 진짜 빨리 잡아요. 거기다가 맨 뒤에 선멸자를 찍으면 중앙이 데미지까지 15%가 증가해서 불을 진짜 빨리 잡아요. 진짜. 그래서 이걸 쓰고요. 특종 그대로 찍고 이번에 개편됐죠. 15, 16이. 거기서 연속으로 헤드를 따면 30초 풀타임으로 추가 치료 생기는 걸 찍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특성과 여기 수급 특성에 헤드샷 5기가 추가됐잖아요. 이 두 특성은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다른 특성과 다르게. 이 두 특성은 연속 처치지만 중간에 쿨타임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이 실험한 걸 들었는데 헤드샷으로 4마리를 따놓고 1분이 지나고 1마리를 땄는데 장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임시 체력이 들어왔고 총잡이 연속 처치 특성은 쿨타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탄약을 그대로 쓰고요. 여기 선멸자 쓰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고 총잡이는 이런 방식으로 탑니다. 2, 2, 1, 1, 2, 1, 3, 3, 1 난동꾼으로 갈게요. 난동꾼. 우선 난동꾼은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처치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몇 마리 덜 잡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고 내가 특종을 잡기 위해 던지는 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몇 마리 줄어든다고 해서 난동꾼이 몇 마리를 덜 잡는다고 차이가 많이 나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 가고 포식자가 제가 100%였는데 50% 하향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모든 상황에서는 이득이에요. 원래 특종만 잡아야 됐는데 일종만 잡아도 터지니까. 웨이브 시작하자마자 좀비한테 썬퍼 한 발 쏘고 주무기로 쏘면 되게 세요. 그리고 특종 잡을 때 이게 100%에서 50% 줄어들면서 뭐가 안 좋아졌냐. 딱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포식자로 불을 포식자가 터졌을 때 썬퍼를 쏘면 정확히 불의 발 아래 그 근처에 맞추면 거의 근처, 거의 발 아래여야 돼요. 그러면 불 죽어요. 하지만 임팩터는 한 방에 안 죽어요. 이게 임팩터가 패치된 건지 포식자가 약해서 처형 없이 죽는 건 안 죽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감소한 패치로 임팩터가 패치된 게 있어요. 옛날에는 담장을 오르거나 담장에서 내려오거나 위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임팩터를 죽일 시에는 발이 땅에 닿아있지 않으면 처형 없이 무조건 죽었어요. 체력만 다 깎이면. 근데 이번에 그게 패치돼가지고 담장을 넘어오고 있는 임팩터를 체력을 넘겨서 사격을 해서 데미지를 가해도 담장에 내려오자마자 눕고 그걸 죽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 패치가 생겨서 감소한 패치로. 그것 때문에 안 죽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포식자가 터져도 50% 데미지로는 임팩터를 처형 없이 죽이지 못해요. 위생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병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제가 쓰는 트리에서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해결사. 엄청 많이 바뀌었죠. 우선 해결사는 거의 바뀐 게 없는데 제가 아직 연막 해결사를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일단 지금 연막 해결사는 연기 속을 걷는 자는 쓰면 안 되고 어둠이 내려앉은 곳을 무조건 써야 돼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어둠이 내려앉은 곳을 쓰면 마지막 한 잔을 안 썼다고 가정할 때 연막 시간이 20초예요. 엄청 길어요. 무조건 어둠이 내려앉은 곳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잔이
연막탄 지속시간이 3초가 감소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인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두 개냐 한 개냐가. 그래서 이게 3초 감소하는 거를 감소해도 어둠이 내려앉은 곳이 탄약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걸 써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여러 번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도 취향이었던 특성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걸 쓸지는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확실한 건 연기 속을 걷는 자보다는 어둠이 내려앉은 곳을 써야 된다. 연기 속을 걷는 자를 쓸 거면 마지막 한 잔을 아예 못 써요. 하향이 너무 많이 됐어요. 자, 그리고 폭발탄. 저는 폭발탄도 뭐 그대로 찍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폭발탄은 더 좋아졌죠? 이제 폭발탄도 긴급 의료원을 찍을 수가 있어요. 빨리 살릴 수 있어. 근데 폭발탄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웃기다니까요. 오히려 연막탄이 이걸 못 찍고 폭발탄이 이걸 찍을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폭발탄은 저는 똑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학살자. 학살자도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전심전력, 누중자전에 고르시면 되고 이건 무조건 찔찔 써야 돼요. 근데 고전압을 써도 돼요. 이게 고전압이 약간 바뀌었단 말이에요. 딜이 50% 증가했잖아요. 이걸로 원래는 가스백이랑 럴커를 전충만 맞춰놓은 상태로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한 발씩 총을 더 써야 죽었어. 근데 이제 고전압만 써놓고 기다리면 가스백이랑 럴커가 죽어요. 이게 왜 좋냐? 학살자가 가스백이 엄청 취약하잖아요. 근데 그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스백이 고전압 함정 방어물자 위에서 죽으면 아무 공격도 안 하고 그 위에서만 죽으면 가스가 안 터져요. 이게 전충과 똑같아요. 전충만으로 가스백이 죽으면 가스가 안 터져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하지만 전 그래도 찔찔이 쓸 겁니다. 나머지는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해 형방 사용 먹었죠. 솔직히 이거 10초 약간 짧았어요. 10초 근접 공격으로 긁고 뒤로 빠지고 다시 자리 잡고 총 쏘면 거의 5초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15초가 늘어나면서 10초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파괴자. 파괴자는 좀 바뀌었죠.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쓰기는 하는데 이거 하나가 바뀌었어요. 원래 셋 다 쓰레기 특성이었는데 이제는 전심전력을 안 찍고 분노 상태를 찍습니다. 일반 좀비 또는 특수 좀비에 의해 공지에 몰렸을 경우 솔직히 일반 좀비는 필요 없는 거고 특수 좀비한테 물리면 물리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5분이긴 한데 게임 중에 3번, 4번 정도죠. 많으면 4번, 적으면 2, 3번. 특종한테 걸리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인 거죠, 부활. 미니 부활 특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다 쓰레기여서 쓸 게 없었는데 그나마 쓸 게 하나 생겼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번에 새로 찍은 특성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쓸 예정입니다. 계속. 해결사 연막탄이 하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막탄 해결사는 마지막 한 잔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딱히 이제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축이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의 대가는 제가 최대한 빨리 말렙도 찍고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1-30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7